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국내 은행들의 부동산 위험 노출액이 상당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무디스는 국내 은행들의 부동산 익스포저가 상당하자며 부동산 경기에 따라 발생 확률은 낮지만 발생하면 손실이 매우 큰 테일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무디스 연구원은 한국의 주택담보대출과 부동산, 건설업 대출을 합산해 부동산 익스포저를 산출할 경우 전체 은행 대출의 40% 중반 정도에 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주택 가격과 관련해선 지난 2004년이나 2009년의 주택 가격 하락기와는 달리 현재는 금리 상승기에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면서 지난 주택 가격 하락기에는 금리 인하를 통해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었다면 현재 금리 상승기에서는 그러한 옵션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더 크다고 덧붙였습니다.